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6일 정오입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도 0.9%포인트가 내려가지고 33.8%, 그리고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는 1.5%포인트 올라가지고 6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3대 반올림해서 34, 2대 1이라는 이야기죠. 2대 1. 그리고 모르겠다, 무응답은 0.5%포인트 내린 3.3%, 즉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정했다는 겁니다. 무응답이 3.3%라는 것은 무응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4년쯤 되었으니까 문재인을 좋아하든 나빠하든 이제는 확실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확실한 평가의 스코어가 2대1이다. 2대1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만 되면 큰 차이로 이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무슨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의 4년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문재인과 같은 묶음으로 분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지율로는 문재인의 후계자가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문재인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결속하고 문재인 반대 세력은 반대 세력대로 결속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30%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그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 밑으로 떨어져서 20%대로 가느냐, 아니면 30%대가 유지되느냐, 요게 또 볼만한 점입니다. 만약 이게 20%대로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정권 붕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2007년에 노무현 정권이 딱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재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30%가 유지되어 가지고 내년 대선을 맞을 것이냐 하는 게 관찰자로서는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에서 이를 선도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대입니다. 20대에서는 지난주보다 7.9%포인트나 올랐어요. 부정평가가.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부정평가가 5.5% 올랐고 무당층에서도 5.2% 올랐다. 요것은 이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결속한다, 즉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반문재인으로 돌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대비 0.5%포인트 내린 36.6, 더불어민주당은 0.7%포인트 오른 30.7, 그러니까 37대 31, 37대 31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 그리고 무선 전화 80%, 유선 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고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9%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 응답률은 5.7%다. 100명에게 전화를 하면은 6명이 응답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주말에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해직된 정교조 교사 4명 포함 5명을 불법적으로
채용하게 된 과정을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 교육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불법과 부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불법과 부정을 가르치더라도 무슨 좀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보면은 그 다섯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데 우선 평가위원을 전부 자기 편으로 채워버리고 또 평가위원한테는 미리 요 다섯 명은 교육감이 특별히 채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17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1등에서 다섯 명이 그 점 찍은 사람이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건 그러니까 부정 입학, 부정 선거와 같은 류의 불공정이죠. 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지 못하면은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입사 시험이든 입학 시험이든 이번과 같은 특채 시험이든 그게 그 공정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육감을 믿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부모들이 교장을 믿지 못하게 되고 교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정교조 참교육을 외쳤던 정교조가 이게 기득권 부패 세력이 되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기득권 부패 세력 입만 벌리면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세력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교육자가 그러니까 이 교육감은 부정 채용으로 채용으로 교육을 파괴하고 법무장관은 자녀 불법 입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전 법무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서울 상공에 공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주적을 주적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여 국방을 허물고 통일부 장관은 헌법의 명령인 자유민주 통일을 부정하고 북한식 민족혁명 통일론을 부르짖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핵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위기에 몰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국방장관은 국방을 파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파괴하고 교육감은 교육을 파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대임, 배신도 약하죠. 이게 반역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이들을 거느린 문재인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총공격을 지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고 이런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역적들 중에서 제일 큰 걸 대역죄, 영어로 하이 트리즌. 우리 형법에서는 여적죄.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주로 법치에 대한 공격인데 그것은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은 적을 돕는 건데 이것은 역적 편을 들어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자 이게 대역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헌법 제66조로부터 영토의 보전, 국가의 독립,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항명한 자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생리를 지워 사생아로 만들었어요. 그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여 국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그는 북한 동포와 탈북자를 외면하여 역적을 돕고 국민을 외면합니다. 수도권을 보호할 사드 배치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북한식 자주통일에 합의했습니다. 판문점선은. 그는 단 하루도 국민과 국군과 국가의 대통령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패거리, 전라도, 좌파, 우리 편 대통령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문명의 기초인 법치, 과학, 사실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모조리 허물고 있습니다. 그는 6.25 남침을 내전이라 하고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것, 독립을 위한 것, 분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이를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와 국민을 공격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